약간 이 껌 씹고 막 사탕 얼굴 해지 않아? 아닌데요. 아니야? 야, 이윤이 안 해봤어. 이윤이 안 해봤어. 나도 안 해봤어. 지금 약간 이런 집업에. 오. 아니야, 너 오늘 너무 멋부렸어. 너 그 위에 거 벗길 거야. 너 왜? 팔뚝이 덜렁. 오늘도 레전드 선생님이 오시나요? 오늘은 그냥 레전드 선생님이 아니고 세계 챔피언. 세계? 세챔? 세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키 몇이세요? 저 72예요. 네, 안녕하세요. WBA 슈퍼패드급 세계 챔피언 최현미입니다. 13년 네,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지키고 있고요. 대박. 그리고 제가 복싱 지금 시작한 지 21년 차인데 올해 네, 21년 무패입니다. 네. 진짜요? 누구한테도 접은 적이 없어요? 네, 접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 혹시 이렇게 얼굴 때릴 때 저는 주로 이 하관 위주로 때려주실래요? 이마는 제가 지방을 넣어가지고 지방이 꺼지면 안 되니까 좀 하관 위주로. 네, 알겠습니다. 어디 뭐, 아, 다, 뭐. 다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복싱하고 하려고 온 거 맞죠, 근데 오늘? 그래도 오늘 제가 제일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이랑 딱 복싱. 네, 맞아요. 거의 시즌. 지금 제가 제 시즌 때 모습 그대로 하고 계시고요. 진짜? 살짝 비시즌. 그리고 저. 초등학교 네, 그럼 준비되셨어요? 네, 네, 선생님. 아, 너 너무 좋아. 아, 이런 취향이시구나. 취향 저격. 진지하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여기서 왼쪽 다리를 수직으로 일단 걸음 한 발짝만 이렇게 나가주실게요. 걸을 때 걸어, 복부. 그렇게 크게 걸어요. 그 복부를 한번 걸어보실래요? 이 상태에서 살짝 45도 대각선으로 몸을 살짝 틀어주실게요. 다리도 같이요? 네, 같이요. 여기서 오른쪽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실게요. 무릎을 살짝 다운시켜주시면 바운스 위로, 바운스. 가벼워가지고 티가 안 나. 오른쪽 손을 오른쪽 턱 밑에다가 가져다 붙일게요. 턱 옆에. 왼손을 왼쪽 눈썹 높이 딱 90도 각도로 갖다 놓을게요. 내 몸을 최대한 감싸고. 오, 진짜 좋아요. 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네, 거울 보세요. 그래서 복싱하면 살짝 포스가 느껴지는 게 정면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살짝 턱을 내리고 위로 올려다 보는 거예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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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와, 진짜 어깨 만들어주신 거죠? 와, 어깨 넓이. 어깨 넓이. 어깨가 요만해요? 네. 이 상태에서 앞으로 하나. 오? 하나. 둘. 둘. 얘 제가 빨리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이게 스텝 하나예요? 스텝이 네. 많아요? 이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복싱을 배웠으면 잽. 원, 투. 잽. 그 왼쪽 눈높이를 쭉 뻗어주실게요. 이게 원이고요. 크로스하면서 돌아갈 거예요. 근데 뒷발 뒤꿈치 같이 돌아갈게요. 좋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얘를 굽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발 뒤꿈치가 안 돌아가서요. 이게 팔다리 다 써야 되니까 이제 얘가 제일 힘들 때가 된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 지금 너무 넓어서 그래요. 얘 이렇게 걷는 애예요. 이렇게. 아, 길 좀 갑시다. 길 좀 갑시다. 오! 맞아요, 맞아요. 다시, 아니, 며진씨! 아니, 아니야. 지금 잘해볼 때가 아니야. 다시, 원!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한 분씩 잡아드릴게요. 네. 딴짓하란 얘기 아니고 보세요. 네. 네, 네, 선생님! 저 때린다 생각하고 해볼게요. 원, 투. 일단은 다시. 원, 투. 내밀고 가만히 있으면 비어요. 바로 가져와야 돼요? 예. 다시. 원, 투, 빵.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다시. 원, 투.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원, 투, 바로 와야 돼요. 따, 땅. 우와!
빵! 다시 따당! 다시 따당! 괜찮아요? 예. 됐어요. 너무 쫄았어요 저 지금. 아,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뛰면서 자, 아무튼 원투 묵직하다. 원투. 근데 지금 주먹이 다 가슴에 와 있죠. 방금 전에 이렇게 있으면은 저랑 같이 원투 칠게요. 원 한번 붙여봐요. 원. 뒤지기 싫으면 원투 원투 쳐볼게요. 원투 원투 두 번 치면 돼요. 시작. 원투 원투 이렇게. 뭐가 무서워? 지금 막고 있는 건 난데. 아, 주먹이 안 보였어. 아까 선생님 주먹이. 이제 뜰게요 이제. 스텝부터. 먼저. 생각하면 뭐가 달라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감. 복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 뛰어요. 자, 원. 원, 투. 그쵸, 다시. 원, 투. 그쵸. 빠바방. 다시 스텝. 원, 투. 그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우 자세들 와. 아, 나 보람 있네. 여러분들 이제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이제 이게 링에서 한번 해보는 게 또 여러분들께서 또 세계 챔피언은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막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다고. 이거 기절하면 산재 처리 되나요? 아, 네, 죄송해요! 가슴표, 가슴표! 그렇지, 땡! 승원이 팔 길잖아! 받아, 받아! 오! 오! 어떻게요? 얼굴 진짜 때려도 돼요? 아, 때려요. 진짜 때려도 돼요? 이러면 못 때림. 파이팅! 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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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는 깜짝이 잘 어울려. 원하면 얼굴 조심, 얼굴 조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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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요? 얼굴 진짜 때려도 돼요? 15초 남았어요! 이제 스파링을 하실 거잖아요. 네. 항상 복싱은 뒤에 코치님들이 해주시잖아요. 가서 올려, 가서 올려, 이렇게. 네, 그거를 제가 오늘 해드릴게요. 저는 이 두 매치가 너무 기대가 돼요. 아, 근데 저 분량 이해랑 하면 저 힘 빠지고 그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요. 언니, 근데 제가 언니 이길 수도 있잖아요. 아, 너무 좋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인사. 가래. 네, 코너로 가시고. 자, 1분 동안 가겠습니다. 자, 파이트! 늘지 가자! 늘지야, 손 올려, 손 올려, 손 올려!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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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라이트 마이너스가 잽으로 고려 잡을게요. 잽. 자, 늘지씨! 스텝, 스텝, 스텝! 턱, 가도, 가도, 가도 올려요, 가도 올려요. 늘지야, 손 올려, 손 올려, 손 올려! 잠깐만, 기억 다 났어. 아, 잠깐만. 스탑, 스탑. 아, 힘들어. 아, 뭐야. 20초 남았어요. 빨리, 선아. 아, 잠깐만. 열지야! 오! 오! 일로 오세요.
자, 숨 자, 내려가실게요. 체인지. 멸치야 잘했어. 멸치 잘했어. 미국에서 돌아왔다. 개그맨이야. 저랑 1분 동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머릿속으로 내가 얼마만큼 뛰었는지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긴 지금 체력이 나. 저랑 한번 하고 갈래요 그럼? 아니 무슨 소리야. 파이트! 갈게요. 파이팅! 렛츠고! 아 진짜. 와. 오오오오오 풀렸다 잠깐만. 저 잘 풀려. 아이고 죄송해요. 아 나 눈탱이 밤탱이 될 것 같아. 어떻게? 언니 해도 되죠?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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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씨 공격할 때 턱 조심하시게 턱 숙이고 들어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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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나 너무 흐뭇하다. 1분! 너무 잘해. 턱 잽하고 돌 때 버람씨는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라고. 실시간을 주면 안 되죠. 지쳤으니까. 오! 오! 아! 졌다. 30초 나왔어요. 빨리. 드러날 수 있어. 아, 얘 진짜. 아, 진짜. 20초. 빨리.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건 누가? 이번 스파링의 결과는 이번엔 무승부 할게요. 왜 무승부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뜸씨가 공격할 수 있는 그 찬스는 굉장히 많았으나 종타가 굉장히 좋았어요. 둘 중에 누가 하나가 못했다가 아니라 전 장점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오늘 하루 배워가지고 이 위에서 2분 동안 너무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고요. 그 부분에서 두 분 다 일단 높은 점수를 드렸고 두 분이 제가 무승부를 드렸습니다. 저기 여기서 자시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보람이 어땠어? 너 좀 참해졌다? 말이 안 참았어. 다시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자꾸 지옥에서 나타나. 근데 멸치님이 의외로 너무 잘 따라와주고 스파링할 때 진짜 빛나지 않았나요? 이러시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때릴 거 다 때리고 소리 질러. 저희 공부는 딱 하나였어. 언니를 한 대라고.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선수님 유튜브 채널 홍보랑 또 오늘 어땠는지 소감 깔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는 지금 패서프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프로페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패서프로는 정말 재밌다고 만든 네. 이름이고 혹시 복싱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채널 한번 오셔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링 위에서 마지막 스파링이 최고였어요. 제가 예, 챔피언으로서 장담할게요. 1시간 반 안에 이런 거 못 나와요. 우리 4시 합이 너무 좋아. 근데 진짜 너무 잘 따라와 주셨어. 진짜. 오늘 너무 뿌듯해. 오늘 세 명의 공통된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 또 올게요, 여기. 또 오자고. 네, 또 뵙겠습니다. 정신이 좀 혼미해서 빨리 또 카메라 꽉 할 건데.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와, 마지막 되게 상큼하다. 안녕! 네, 선생님.